안녕하세요. 얼소리 가락 목서윤입니다. 판소리는 그 태생이 대중음악이었다고 하죠. 평민들은 물론이고 양반과 임금까지 모두 즐기는 그야말로 모든 한국인의 음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오늘날에는 전통음악으로 따로 분류하고 대중가수들도 판소리 창법을 신기하게 여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리꾼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소리를 편하게 일상적으로 즐기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얼소리 가락에서 만나볼 분 역시 우리 소리와 대중음악의 접점을 고민하고 있는 젊은 아티스트인데요. 소리꾼 고영렬 씨를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하는 놈과 형제화도 못하는 놈 같이 차례로 잡아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인네들 서로 모아앉아서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거들렁거리고 놀아보세 와이스 네, 아주 우렁찬 무대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분의 별명이 요즘 국악계의 고막 남친인데요. 젊은 소리꾼 고영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요즘 별명이 고막 남친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이 별명은 마음에 드시나요? 뭐 특히 기분은 좋죠. 네, 좀 더 고막 남친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게 되긴 합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실 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중저음의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감미로운 부드러운 별명을 가지고는 계시지만 사실 판소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좀 다르다고요? 예, 어렸을 때 원래 판소리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시작을 한 건 아니고 네. 수영을 제가 수영 선수를 하려고 네. 한참 열심히 하던 중에 수영 선수를 하려면 이 폐활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폐활량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마침 저희 어머니께서 판소리를 그냥 재밌게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학원에 와가지고 너 이렇게 판소리 하면 폐활량이 늘 거야 해서 저를 끌고 한번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가서 보니까 수영을 한 탓에 판소리가 더 좀 잘 나오게 된 이렇게 그렇게 역지사지로 이게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영을 더 잘하기 위해서 판소리를 시작하신 건데 또 수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기본 폐활량이 되어서 판소리도 잘하게 되었다. 그렇죠. 네. 수영을 잘하려고 시작했다가 수영 덕분에 판소리를 더 잘하게 된 네. 계기가 됐었어요. 그러면 주가 수영이고 그다음에 판소리는 그냥 뒷받침하는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언제 그 역할이 좀 뒤바뀌었나요? 그게 처음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이게 잘 나오니까 네. 발성이 아 이게 나오는 게 이게 생각보다 이게 원래 당연한 건가 할 정도로 조금 잘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거 재밌게 더 해보자. 네. 하다 보니까 또 마침 어머니께서 소리를 하셔가지고 그래 이거를 한 1년이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너가 이걸 좀 더 갈고 닦아서 학교도 진하게 보고 너의 진로를 이쪽으로 해보면 어떠냐 해서 그쪽으로 지금 이렇게까지 오왔습니다. 네. 그때 당시가 몇 살 때였나요? 13살일 때 수영을 하면서 판소리를 처음 접했었지요. 네, 어머니는 뭐 소리를 배우신 건가요? 아니면 뭐 취미로 하신 건가요? 취미로라고 하기도 그렇고 처음엔 취미로 이제 접근을 하셨겠지만 네. 지금 강사를 할 정도로. 그렇군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판소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또 밴드 활동도 하셨다고요? 예, 여러 밴드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 저는 보컬이라고 말하기도 그럴 만큼 소리꾼이니까 제가 아무리 가요를 부른들 판소리처럼 나올 것이고 예. 그래서 뭐 많은 악기들은 다 서양 악기로 구성을 하고 네. 저만 이제 판소리꾼으로 앞에 나서서 마이크를 잡고 같이 밴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밴드 활동을 하면서 소리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판소리를 하기도 하고 네. 제가 작곡하는 게 또 취미이자 좀 하고자 하는 길에 좀 있어가지고 제가 곡을 써가지고 밴드 하시는 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곡도 쓰시는군요. 네.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제 서양 악기들로 구성된 밴드라고 하면 뭐 박자나 리듬이 판소리와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시는 건가요? 이제 사실 이제 서양 악기 하시는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국악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시작을 하니까 처음에 할 땐 조금 이게 부딪힘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국악을 하면서 좀 제가 피아노 치는 거를 또 좋아했었고 예전부터 네. 곡을 쓰는 걸 또 좋아하고
서양 음악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보고 싶어서 했던 터라 서양 음악을 하시는 분들께 국악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덩달아 저는 또 국악을 이렇게 서양 음악으로 표현되는 걸 제가 또 배움을 느끼고 그러고 있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주실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서양 음악과 국악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요소랄까요? 아 일단 이제 너영나영이라는 민요가 있는데 네. 세마치 장단의 민요인데요. 삼박계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너영 나영 하는 거를 이제 그들은 이제 4분의 3박 그리고 4분의 3박의 수임박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걸 말하니까 바로 이걸 이해를 하고 표현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언어적으로 다른 부분을 이제 이건 뭐 4분의 3박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해석을 해주신 거네요. 네, 뭐 조금 분박 쪼개는 것까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같은데 언어가 다를 뿐이지 네. 음악은 똑같다 하는 게 거기서 좀 느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판소리라고 하면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즐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영렬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팬층이 좀 두터운 편인가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전통 판소리만을 추구하면서 하고 있는 쪽이 아니라서 예. 아무래도 악기들과 같이 협업을 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곡을 쓰고 연주를 하고 싶은 싱어송라이터 그걸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해보다 보니까 점점 그 팬층 말씀하신 팬층이 점점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많이 공연을 보러 오고요. 오히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오시긴 합니다만 점점 줄고 있는 형태랄까요? 점점 팬들이 젊어지고 있다. 젊은 팬들이 점점 젊어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네. 잘하고 있나 생각도 들면서 좀 더 이거를 더 젊게 표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젊은 층에 우리 음악을 또 다른 방식으로 전파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젊은 친구들은 보통 열성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열혈 팬도 있을까 싶거든요. 예. 이게 가끔 뿌듯한 게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밴드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막 곡을 쓰면서 연주를 하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들이 저를 보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판소리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면서 그거에 대해 좀 공부를 하게 되는 제가 좋아서 시작한 국악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아 내가 좀 더 이거에 대한 공헌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리 역할을 하고 예. 계신 거잖아요. 네. 이 고영렬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묵직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가 좋아하신다는 피아노와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음 무대가 피아노와 판소리가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어떤 무대일지 궁금하시죠?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예님을 만나보자 아하에 해요
달려가오
피아노를 직접 치면서 판소리를 한다는 게 어떤 느낌일지 궁금했는데 너무나 감미로웠습니다. 귀한 무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옆에 또 다른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어떤 분이신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고영렬과 형아들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서호연이라고 합니다. 네, 함께 음악 활동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분과의 인연을 자세히 이야기 나누기 전에 조금 전에 봤던 무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네, 가야금 병창은 들어봤어도 피아노 병창은 처음이잖아요. 네, 어떻게 처음에 피아노와 판소리를 접할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저는 이제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이제 국악과 예대를 졸업을 했는데요. 연습실마다 이제 피아노가 항상 구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판소리 연습을 하려고 연습실을 가도 항상 피아노가 있어가지고 일단 의자에 앉을 게 피아노밖에 없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판소리를 하다가 피아노를 이제 눌러보다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참 잘 만들어져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 그때서부터 이제 피아노를 좀 제대로 쳐보고 싶다는 그 의지가 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자꾸 이게 만지고 만져보다가 네.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그럼 원래 연주를 하시던 건 아니고 판소리부터 시작하셨는데 피아노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 피아노 연주도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뭐 피아노를 따로 배운 건 아니고요. 이걸 하면서 겸사겸사 피아노를 만지게 됐습니다. 네. 아니 연주 실력도 빼어나시던데 아유. 음악적 재능이 아유. 정말 많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공부를 해야죠. 네, 서호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동생인가요? 욕심이 되게 좋은 방향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영열이가 직접 얘기한 것처럼 피아노를 혼자 독학을 그냥 그 과정을 다 받지 봤는데 네. 저한테 이렇게 물어가면서 그냥 화성적인 것만 물어보고 스스로 혼자 열심히 치더니 어느 순간에는 피아노 치면서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배울 것도 많고 본인이 하나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은 그 음악적 욕심을 꼭 성취를 하는 아주 멋진 훌륭한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굉장히 친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서우연 씨는 기타를 치시는 분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고영렬 씨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시작되신 건가요? 제가 네덜란드에서 이제 재즈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국악이랑 같이 뭔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퓨전 국악 하시는 분들을 이제 만나다가 객원 멤버로 이제 북을 치러 영렬 씨가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친구 소리를 너무 잘한다는 걸 느껴가지고 제가 이제 막 프로포즈를 한 거죠. 네, 만나서 나랑 한번 음악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놀다 보니까 같이 음악도 더 만들게 되고 또 이렇게 서로 각자 갖고 있는 장르를 교류하다 보니까 영향도 많이 되고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된 것 같은데 고영렬 씨 요즘 뭐 두 분이 함께 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요? 예, 카운트업이라는 팀도 지금 계속 호연이 형과 같이 하고 카운트업이요? 네, 카운트업이라고 네. 뭐 코리안 사운드 업 을 좀 줄여가지고 카운트업 뭐 그렇게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둘이서 기타와 소리꾼의 듀오로 만나면 어떤 음악이 나올까 해서 지금 앨범도 나와 있는 상태고요.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은 서로 얼마나 자주 만나세요? 매일 작업실이 네, 옆방이라. 네. 네. 몇 년째 지금 매일 같이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자주 이야기 나누고 옆에 붙어 있다 보면 또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가 떠오르나 봐요. 그렇죠. 이게 아이디어 떠오르면 그냥 똑똑하고 문 열고 이런 게 있다. 네, 그리고 혹은 막 얘기하다가 번뜩 막 생각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막 악기를 갖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게 또 지금 이거 좋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나중에 고민을 할 때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한번 이거 괜찮을 것 같다라고 던졌는데 실제로 네. 해보니까 정말 좋았던 것. 저희가 즉흥 연주에 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워낙에 즉흥 연주를 하는 장르에 있는 그쵸. 거고, 근데 제가 판소리를 접했을 때 즉흥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굉장히 자유로운 음악이라는 거를 이제 느꼈는데. 본인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즉흥 연주를 나중에 한 뭔가 음악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 저희가 음반을 녹음하러 갔을 때 그냥 잠깐만 이거는 우리가 대화라는 곡으로 하고 여기서 떠오르는 거를 바로 그냥 즉흥해 가지고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해 가지고 음반에 수록한 곡이 하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아마 다른 분들이 들으시기에도 되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고 재즈 반주에 하는 게 사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그러니까요. 같이 이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동화가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어떤 느낌일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근데 지금은 좀 익숙해졌는데 처음에는 새로웠어요. 근데 굉장히 새로워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좀 더 많이 작업을 해보고 싶고 저도 아무래도 피아노를 치니까 네. 이것조차도 그런 식으로 같이 작업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직 20대십니다. 아직도 이루고픈 게 아주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앞으로 저는 좋은 노래를 많이 써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노래란 소리꾼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리꾼의 발성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색깔을 좀 더 제 노래에 많이 담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판소리의 매력과 그리고 이 국악의 색깔을 좀 더 친숙하게 다가서게 하고 그걸 매력을 느껴서 다시 한번 국악과 판소리를 되돌아보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국악에 더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영렬 씨는 작사, 작곡, 판소리에 피아노까지 그야말로 만능 아티스트죠. 거기에 피아노 병창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고 또 거침없이 서양 악기와 함께 연주를 하면서 내가 가장 잘하는 걸로 함께 놀아보자 이런 도전 정신이 있었기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도 색다른 무대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판소리의 새로운 변신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꽃 피는 새동산 꽃 피는 새동산을 적꽃송이 방실방실 예쁘게 앞산 뒷산으로 봄
마세.
오늘 소리와 놀자에서는 가야금을 연주하는 강보의 양을 만나봅니다. 강보의 양이 연주하는 가야금은 25현인데요. 12현 가야금이 어느 정도 손에 익어야 25현 가야금을 연주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보의 양이 꽤 연습을 많이 했겠죠. 전통 12현 가야금에 비해 왼손이 아주 바쁘게 움직입니다. 12현 가야금이 수목화라면 25현 가야금은 채색화라고 비유할까요? 지금 함께 감상해 보시죠.
오늘 얼소리 가락에서는 판소리의 창법과 이야기, 형식 등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젊은 소리꾼 고영렬 씨와 함께했습니다. 이런 젊은 소리꾼들의 시도가 의미 있는 건 누구나 전통음악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손을 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판소리 콘서트에 가기 전에 미리 춘향가를 한번 들어보고 콘서트에서 눈대목은 떼창을 하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원곡을 찾아듣게 된다고 하는데요. 문을 열어주는 역할, 그 다양한 시도에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얼소리 가락은 다음 이 시간에도 빛나는 국악 예인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